욕기 23장 10절 말씀으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류 공충학자인 찰스 코우마는 에벨라가 나비로 변신하기 위해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1년 동안이나 관찰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에벨라가 고치를 뚫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겨운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로 고치 구멍을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찰스 고우마는 에볼라가 고치에서 손쉽게 나와 세상을 향해 힘차게 훨훨 날아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바닥에 제질 끌고 다니다가 힘없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나비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나 승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치가 나비가 되었듯이 이렇게 성경 임을 성경 임을 중에도 이런 것들 나비처럼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앞부분을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여하에서 물러가니라. 그리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욕을 공격하게 됩니다. 욕은 한순간, 한순간에 고난에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번 한순간에 어두운 터널 속에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버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요백의 친구들은 요백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조언은 요백에 힘이 되지 않았고 더욱더 힘이 들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요백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 자신도 알지 못하였고 요, 친구 또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요, 의 친구들은 요, 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들의 분석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고, 올바르게 분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요, 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요, 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욕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욕기 말씀을 통해 욕과 같이 고난으로 인해 깊고 빛이 보이지 어느 터널 속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에 대한 알수 있는 지식들 욕의 신앙 고백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요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관심 없어 보이는 듯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 그렇지 않다고 깨달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자신이 고탄당하는 것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 분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대로 스스로 결론을 내어버리면 이것은 고난을 통해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 아니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지식을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더 배울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사람이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시간 모든 상황들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번 자신의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요과 요의 친구들은 모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 또한 많이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만 보이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만 비치게 될 것이고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모든 것이 어두울 것입니다. 터널 안에 있을 때 어둡고 깜깜한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한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분 어두운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어두운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터널 속에서 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게. 요분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자신이 홀로 고립되어 혼자 터널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요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터널 속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의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욕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께서 욕을 인도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철로역정 저자 존 버녀는 원래 청교도로 복음의 전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열심히 사역했던 능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핍박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처음에는 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는지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 번연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기간 동안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쓸수 있었습니다. 만약 존 번연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시간이 없었더라면 철로 역정은 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지은 존존 뉴턴 목사의 목사는 존 번연의 생애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유능한 설교자의 입을 담물게 하시면서 너무 넓은 문을 여시는 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들이 있다. 만약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다면 자신이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쓴 철로 역정은 수세기 동안 순례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에 전 본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에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전변여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고난과 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10,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 무엇까지 알고 계신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생각 모든 길 눕는 것 모든 행위 나의 혀야 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욕도, 10편 139편의 저자인 다잇도, 참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 부르심의 길, 소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지 이게 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인지 모르시고 계십니까? 지금 가는 길이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욥의 고난, 고난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수 없을 때 고난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욕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욕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두움에 갇혔을 때 욕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욕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욕에서 욕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왜 고난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분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고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자신이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련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가정, 이 어둠의 터널을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 등을 검증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욕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욕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욕을 문을 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욕에게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욕의 고난을, 고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욕을 단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은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욕을 무너뜨리려고 욕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욕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한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친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닥쳐온 고난과 터널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요백에 오는 고난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기 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단련되는 과정은 힘듭니다. 그런데 단련은 힘들어야 합니다. 쉬운 단련은 없습니다. 단련과 단련되는 과정은 힘들수록 제대로 단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단련되는 것도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거기서 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고난을,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과정 없이 무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과정 없는 단련은 없고, 단련 없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것은 단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단련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승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시는 과정과 전과 후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결과 우리와 욥도 마찬가지로 순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의 과정을 통해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강에서 캐낸 금덩어리에는 불순물이 많습니다. 금덩어리에는 붙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됩니다. 세공홍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공작물을 거치면 용롱한 빛을 비치게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단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더욱더 100%의 그것의 값어치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요분 고백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단련의 과정, 실현과 고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실현 가운데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실현 속에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냥 정신 없이 고난 당하도록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많이 찬양하게 되죠. 이 찬양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성교 기간에 대화를 했습니다. 뭔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했던 지금도 목회자 목사님께서 작곡과 작사를 하신 찬양 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찬양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맛보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이 찬양을 만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진짜 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순도가 높아야 순금이 됩니다. 고열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하여 순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어야 명작이 될수 있고 온전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나 변질되고 부패되어 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너무나 쉽게 섞여 있어서 너무나 쉽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실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약해짐은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 상황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면 끔찍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고난과 시련,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친 고난과 시련과 문제 속의 문제들을 단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단순히 단순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단련의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겪는 고난 그리고 터널 속에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 순금되어질 때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 것이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련을 통해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길 힘을 갖출 수 없습니다. 고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 단련됐을 때 세상을 이긴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비춰 우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의 사람답게 도구로 사용하시고 빚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도하신 모습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회복되어야 우리는 이땅 가운데 나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욕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가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번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신이 단련되어진다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겉작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 어려움, 아픔, 실패들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시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 고통과 눈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힘들어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갇혀 있지 않기 하십니다. 절대 터널 속에 혼자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고난과 실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그 약속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걷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욕기 23장 10절 요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해답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 많은 문제들 정말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들어온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